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호식품입니다. 투자의 대가를 떠올린다면 단연 워렌 버핏을 떠올리겠죠. 그 대단한 워렌 버핏도 미국의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의 조각상에 세워진다면 꼭 그 사람의 조각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을 정도의 존경을 받는 투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덱스 펀드의 선구자이자 뱅가드 그룹의 설립자인 존 보글입니다. 뱅가드 그룹은 세계 170개국에서 투자자 2천만 명의 5조 달러, 하나로 5천조도 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부유했을까요? 존 보글은 1929년 5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몬트클레어에서 쌍둥이 중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동생은 1994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존 보글이 태어났을 시기는 미국의 대공황에 그의 아버지는 재산을 잃었고 그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가정불화로 인해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을 버티며 신문 배달 같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도 학업을 꾸준히 놓지 않았기에 뉴저지주에 있는 블레어 아카데믹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 195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네요. 졸업 후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산운용사인 웰링턴 매니지먼트에 입사하여 보글은 마케팅을 담당하여 관리자로 빠르게 회사에서 입지를 다져 회사 설립자인 윌터 모건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967년 웰링턴 매니지먼트의 사장 겸 CEO가 되어 성공을 맛보았지만 당시 기업 인수 합병 문제와 인사 문제 등으로 시간이 조금 흐른 1974년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인수 합병 문제를 두고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또 다른 기회로 삼고 새 도전을 하는데 영국이 19세기 내내 세계의 바다를 짝 먹을 수 있었던 넬슨 제독이 탄 군함인 벵가드호에서 이름을 따온 벵가드 설립으로 새로운 파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출시하는데 인덱스 펀드란 어떤 지수를 선정해 이 주가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데 주가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그 나라의 주가 지수에 맞춰 따라가는 성향의 상품입니다. 이 펀드의 장점은 효율적인 분산이 되고 위험 회피를 하게 되는 보수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종목을 찾아 투자하던 펀드 위주였던 당시 새로운 성향의 펀드로 도전을 했고 인덱스 펀드가 초반에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창립 1년 만에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 운용 규모를 달성합니다. 원도 아니고 달러입니다. 그는 펀드 회사와 펀드 매니저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투자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들을 거침없이 하여 펀드 업계는 그를 눈엣가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펀드 산업 수수료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하겠네요. 그렇게 엄청난 성장세를 통해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로 자리를 잡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곧 세계 1위의 운용사인 블랙록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의 투자 대가이며 많은 이바지를 한 존재인 그는 2019년 1월 16일 89세의 나이로 식도암 투병을 하던 중 눈을 감았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도 존경을 하는 이름은 보글이지만 거품 하나 껴있지 않던 존 보글이었습니다.